네, 혹시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주시면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 국민의힘과 공성도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약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순환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연계 처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저쪽처럼 뭐랑 연계하면서 은밀하게 거래도 또는 비열하게 그런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청은 인청이고 각 국무위원 인청은 인청입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다할 것입니다. 다만 뭘 협조해달라, 뭘 도와달라 이런 거에 연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따라서 향후에 있는 국무총리 인청이나 나머지 총리 인청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포함하나 총리 임명 동의안뿐만 아니라 추경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늘 이제 의장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야 회동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가서 합의를 해봐야, 합의를 뛰어넘어서 서명을 해봐야, 서명을 뛰어넘어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게다 무위로 돌아가는데 무슨 이제 신뢰가 남아있고 무슨 그런 대화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혹시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기자님. 혹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오늘 만약에 본회의 열게 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저지하려면 또 이제 180석 표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정의당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임시회 회기를 약간 좀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우선 저는 이 합의 사항에 대한 파기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걸 공개할 수밖에 없다 보는데, 권성동 대표께는 내가 사실은 신의상 말을 좀 이렇게 무겁게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분명히 법사위에서 우리로서는 이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복도 등에서 좀 가볍게 소위 샤우팅 정도 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게 가벼운 샤우팅입니까? 합의서 파기도 모자라서 시간 끌기 지연 전략으로 계속 법사위를 지연시키더니 결국은 물리적 폭력을 써서 이걸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신뢰하면서 대화하자는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쪽에서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게 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겠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본회의가 열리면 몇 시에 열릴지, 거기에 따라서 필리버스터의 뭐 숫자도 달라질 것이고, 또 오늘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기 때문에 이걸 뭐 종료할 수 있는 뭐 180명의 숫자가 과연 다 될지 이것도 사실은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장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대위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까 이제 결탁을 특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짬짬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부산대회에서 보수 언론하고 이렇게 결탁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치셨는데요.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결탁이나 짬짬이를 했다고 보시는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했고요. 또 특히 유독 보수 언론만 좀 그런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중재안도 반대가 좀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보수도 진보도 다 불만족스러운 안인 거예요. 이 안이.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검수완박입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는 겁니까? 정말 가슴에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 언론인들 또는 각 신문과 방송에서 그렇게 지금 제목을 계속 뽑고 계시잖아요. 제가 대묻고 싶은 거예요. 검수완박 맞습니까? 왜 아닌데 그렇게 버젓이 있으신지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단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검수완박입니까? 거기에 경찰의 범죄 또 공소의 범죄 남겨놨고요. 그거 외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죠. 이의제기라든가 또 고소사건 등에 대해서 또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등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게 검수완박입니까? 그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팩트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쪽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은 소위 보수 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를 받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야 뭐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만은 그거는 결국은 저는 이건 뭐 추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노비를 하고 있습니까?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를 통해 가지고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 그 프레임 마치 보안수사권도 다 없앤 것냥 이렇게 지금 이해를 시켜서 잘못된 사실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제기구까지 그렇게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언론과의 그런 이 밀착 또는 이 정치 세력과의 그런 결탁 되어 있는 검찰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그런 특권 지키기 위한 그런 것과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모든 게 다 지방선거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마저도 연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동하면서 지방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 국면이 결국은 국회 안에서의 가파른 대치 국면을 지속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이 독주, 독선 이 프레임을 끌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한 것이죠. 그래서 주말을 거치면서 이걸 뒤집어 엎은 겁니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특권 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검찰의 그런 노비나 작업들이 그렇게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보좌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5월 3일 국무회의 사태로부터 사업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의장께서 어제도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에 해동해서 지난번 중재안에는 반드시 4월 중에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민주당의 입장이 5월 3일 현 정부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권성동 대표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5월 3일 이후도 뭐 며칠의 그 정부 교체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임시국무회의의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겠죠. 그러나 저희로서는 5월 3일이 정기 임시, 정기 국무회의 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장께 그러한 일정에 그 부합한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을 추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두 간사님하고 수영님 혹시 어제 뭐 법안의 내용이나 이 과정에 대해서 좀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우선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던 법안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의장님의 중재안을 100% 반영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하기 전에 권선동 대표와 저와 또 유상범 의원과 이수진 의원과 그리고 전주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또 호선님 자리에서 의장님 중재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공감들 이뤘고 그 공감들 이룬 부분이 법안에 물론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재안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하고는 그 의견이 다른 것일 뿐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안건조정위원회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심지어 법사위 전체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께서 법사위 원장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점거하면서 진행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 전체의 전에 그 중재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중을 확인했던 내용을 하겠던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그 중재안을 100%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들 확신하고요. 뭐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보도가 있지만 수사에 어떤 미진한 점이랄지 그런 점이 있을 때 보완하는 자리는 장치는 법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는 최초에 어제 이전에 논의되었던 원래 최초의 법안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 것이로 그래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그런 법과는 상당히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합의문은 의장이 중재하신 상태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사인을 한 거고 각 당의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전에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약 1시간가량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양쪽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다시 한번 법안을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대로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전체 회의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전체 회의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로서는. 다 합의하고 또 어제 밤에 또 합의하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합의문 내용을 보시면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저희가 어제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 내용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확인하시면 기자님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어제 밤 10시경에 있었던 비공개 조정회의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자분들 오시면서 저기 작업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게 뭡니까? 지금 앞에서 막 연단 같은 거 쌓고 하는 거? 뭐죠? 취임식 아닙니까? 자, 대통령 취임식을 왜 국회에서 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치가 좋습니까? 무슨 의미죠? 국회를 존중한다. 국회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럽니까?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나서고 모든 양당의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승인했던 안에 대해서 왜 갑자기 뒤집습니까? 근데 왜 취임식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될 분이시죠. 전체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파트너인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하는 분입니다. 더 이상 검사들의 수장이 아니세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오늘 봤더니 대검에서 권한쟁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재가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철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조차도 누가 할지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검사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왜 자꾸 위헌이라고 그럴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법률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법에도 헌법에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그 자체로 본인들의 자격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질문, 예. 한 명, 한 분, 두 분. 저희는 예, 검찰청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분 더 질문.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건 조정이 직전에 여야가 수정한 합의안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어제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릴 거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주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배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장께도 그 얘기를 했고 권성동 대표께도 어제 저녁에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건조정위에서 사전에 여야가 조율한 문안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방해로 부득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위 안으로 의결을 했으나 향후 그래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그렇게 통과되었으나 향후 예, 그 본회의에 여야가 그 합의를 했던 내용을 예, 수정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어제 문안들이 다 작성돼 있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이지 용납할 수 없는 정치 범죄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1차 합의에서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 승인을 받아서 서명한 합의안 아닙니까?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 지도부가 먼저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안을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아서 합의가 파기된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서명 이전에 수용해도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검토하고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용도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결정을 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도 수용하고 그 의원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회의장의 입회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뒤집은 예는 헌정사상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진행 방해를 위반했습니다. 저질렀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 범죄입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오늘 검찰청법 등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파기한 것이 용납 가능한가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합의를 좌절시키고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난장판으로 만든 의사진행 방해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장께 이미 요청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의 질서를 분명하게 수호해 주시고 확립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 책임자를 의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8대 국회에 동물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탄생한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는 단 한 건의 물리적 충돌과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저들이 소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몸싸움을 감행하고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본인들이 지금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국회법을 짓밟고 위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구태가 계속되도록 용납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단호한 결심을 요구하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반드시 문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는 자신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까지 다 합의해놓고서 그 합의사항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물리력으로 막는 이 국민의힘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쇼는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